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따뜻한 의정 구현에 매진해 주신 덕분에 올해만도 우수 조례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성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폐회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도민 안전을 몹시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 고통을 더하며 도민이 삶을 짓눌러 하루하루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도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주어도 모자라지만 도민과 약속한 임기를 미처 끝내지 못하고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는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도가 못하면 도의회라도 한치 흐트림 없이 도정을 견인한다는 심정으로 올 한 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국가적 보상, 강정마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형 뉴딜과 코로나 피해 지원,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이 삶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뜻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현안도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이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매진해 주신 덕분에 올해만도 우수조례, 의정대상 등 40명 의원들이 개인 수상뿐만 아니라 기관 부문이 종합대상 최우수상을 휩쓸며 전국 최고의 의정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도민사회의 엄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내년을 힘차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성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많은 관계자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사투하며 출퇴근 시간도 잊은 채 방역 단속과 역학조사를 비롯해 폭증하는 민원 해결에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쉼없이 일요일 현장을 지킨 필수 일위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취약계층과 학교 현장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던 사회복지사와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종교, 경제,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도민들께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일상 속에 파고든 코로나 감염은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또다시 인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국정과 도정은 물론 새로운 의정이 탄생하게 될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해 회복과 도약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반드시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이하시고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호랑이 육민과 위엄으로 새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합니다. 새해 만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